오늘 아침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판이에요. 길이 뜨거운 길이밥 갓 지은 거하고 또 밭에서 따온 부추전하고 또 새우하고 계란장이에요. 새우장에 계란 삶은 것을 이렇게 반쪽 넣은 거하고 김은 직접 구웠어요.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방부제도 넣고 거기다 또 양념을 해서 간을 짜고 그러니까 김을 갖든지 뭐 팬에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막 굽는 부추전, 파닥파닥한 부추전. 그래서 비타민과 단백질과 무기질과 여러 가지 철분들이 풍부한 식단이 됐네요. 우리 모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. 아침을 안 먹는데 우리 남편은 매번 세 끼를 다 먹어야 돼서 삼식님 아침 식단은 이렇게 밥은 고봉으로 귀리밥, 귀리가 몸에 섬유질도 많고 좋고 부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과 새우는 단백질, 미네랄, 무기질 많고 이 김에도 단백질과 비타민 C까지 많아요. 김에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노인한테 건강한 식단이 아침 식사니 되겠네요.